제15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1일까지 고양시 내 상영관에서 총 148편의 최신 다큐멘터리 작품을 상영합니다. 서문형 기자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제15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개막식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어제와 내일을 잇는 오늘을 감각하다라는 영화제 슬로건에 맞게 6.25 전쟁 참전용사 김병환 씨의 아들과 손자 등 가족 3대를 초청했습니다. 15회라고 하는 횟수에 걸맞는 위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정전 7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다큐멘터리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점에 개막식에서는 칠레의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기록했던 저널리스트가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는 과정을 담은 개막작 이터널 메모리를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No solamente tenemos la cabeza, sino también el corazón. 올해 영화제는 CGV 고양 백석과 메가박스 백석 벨라시타의 총 11개 상영관에서 54개국 148편의 국내외 최신 다큐멘터리 작품을 상영합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섹션을 개편해 경쟁 섹션은 국제 경쟁, 프론티어 경쟁, 한국 경쟁으로 구분하고 비경쟁 섹션은 베리테, 다큐픽션, 에세이, 익스팬디드, 기획전으로 분류해 총 4개 부문에서 8개 상을 시상했습니다. 익스팬디드 섹션에 상영하는 작품 중 7편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캠프그리브스에서 비극장 프로그램으로 상영합니다. 다큐 영화제에 처음 와봤는데요. 다큐 영화제에서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그런 부분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임진각에서 되게 넓은 곳에서 한다고 해서 와보니까 너무 좋고.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과 공연을 결합한 독스 온 스테이지, 현재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산업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DMZ 독스 다큐멘터리 마켓도 열었습니다. 경기GTV 서문형입니다.